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가가 지금 위아래로 좀 혼조된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금 시장의 위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선거일로 하루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를 보면 유럽은 아주 굉장히 강세한 상을 보였는데 미국이 그렇지 못했죠.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조정받았습니다. 역시 아직 가장 최대의 핫 이슈는 재정 절벽에 대한 미해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역시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귀축분 수상은 어떻게 놓여졌냐면은 약간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시간이 필요한 구간에 놓였는데 이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다우지수를 한번 그래프를 보시죠. 미 다우지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현재 S파동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 라인까지는 제대로 갖다 놓은 상태도 되었습니다. 여기 5일과 240일이 대두를 준 다음에 결국 여기서 5일 평소 상승을 터냈고 우리가 그때 1차 목표치를 여기 60선까지는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0선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러한 저항선 역할이 아니라 이게 이 지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밑에서 지선으로 이렇게 바뀌려고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줘야 되냐면은 결국은 60선의 기울기가 상승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면은 뭘 판단하면 되냐면 들어온 주가하고 빠져나간 주가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선을 한번 해보죠. 자, 해보면 자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들어왔을 때 이탈하는 주가가 여기 있어요. 아직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아직 60선은 밑에서 더 강력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올해 약간 밑으로 가면서 올라간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주가가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당연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빠져나갈 때는 이 60선은 자연적으로 튕겨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60선이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조정받으면 계속 내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0일 전에 주가를 잠깐 보시죠. 이번에 20선의 주가를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주가가 들어왔을 때 이쪽 60선의 주가는 부담스럽지만 밑에 빠져나가는 20선의 주가는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 선은 이렇게 지지력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놓지만 이 선의 길기는 상승 길기에 있기 때문에 역시 저가권대 매수가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끌어당기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국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국내 시장을 접근할 때 가장 큰 것은 외국인들의 매매 플레이입니다. 결국은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엔 천, 최소한 천물은 아니어도 선물에서 천개 상의 매수 우위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약간 시세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난주 우리가 보셨듯이 선물과 선물을 동시에 들어가는 소위 투기적인 매매, 공적적인 매매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은 패턴의 모습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뱅의 전략입니다. 여전히 5일선의 길기가 살아있고 2선의 길기가 살아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길기가 살아있을 때는 여전히 눌림목에서 매수 플레이가 가능한 이런 구간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일선과 21선의 기울기를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특히나 지난 시간에 특히나 5일선 말씀을 또 강조를 해 주셨는데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5일선과 21선이 하향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따로 또 취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만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만약의 경우가 발생됐을 때 내가 미리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바로 소위 출구 전략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략하게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비교 그래프 잠깐 보시죠. 픽스 앤 플렉서블인데 보죠. 먼저 플렉서블 이평선이라는 것은 무슨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이동평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평선 그러면 우리가 통상 5일평선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요. 5일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꺾였을 때 바로 밑에 2선의 기울기가 밑에서 받쳐주면은 이걸 우리가 뭐 방어선 그러면 1차 방어선 그다음에 뭐 2차 방어선 그러듯이 이게 5일선을 꺾어주고 나면 2차 지선이 어디 있느냐 그건 여기 다딱 이렇게 튕겨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들어온 주가하고 빠져나간 주가하고 차이가 컸을 때 강력한 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 오른쪽은 지금의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가가 계속 12선이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물을 받고 있는데 이게 꺾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밑에서 받쳐주는 2차 방어선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온 주가하고 빠져나간 주가를 보면 훨씬 아래에 있어요. 이 간격이 크다는 것은 현재 이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픽스, 우리가 가장 캔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5일선이 만약에 깨져 내려가더라도
플렉서블, 유연하다는 뜻이죠. 이 다음에 2차 방어선이 이 시선이 강력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얘가 꺾어져 내려가더라도 쌍봉을 주기 전까지는 현재 주가의 패트는 모습은 괜찮다. 따라서 주가의 눌림목에서는 여전히 매수 플레이가 괜찮은 이런 구간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일선이 꺾어질 때는 일선의 방어력을 보면서 매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중,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 매매가 최소한 선물에서 천 개 이상의 매수냐, 특히 둘 다 동시에 매수냐, 이걸 가지고 강약을 구별하는 매매가 유리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